탄생하는 날인데요. 나라공주라고 오늘 이 신꽃이 잘 말문에 트여서 오름공수 내려서 우리 제자님 성불하기를 빌고 오늘 이 굿이 제대로 신꽃이 제대로 돼서 오르라공주 제 제자인 나라공주님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참 체험을 하고 느꼈지만 그동안에 많은 저에 대한 고통과 애로가 많았습니다. 오로라 공주님을 같은 인연으로 뵙고 보니까 아 이런 세계에 이런 모든 것이 있구나 하고 오늘 실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그러면은 이 오로라 공주님과 그리고 나라 공주님 두 분이서 많은 이제 대중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실 텐데 앞으로의 포부 한마디. 저 지난날 제가 고통을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더듬어 가면서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왔을 때 제가 그 고통을 제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로라 선생님께서는 네. 이 나라공주님께 네. 어떤 또 어머니가 되시고 싶으세요? 치료를 받았을 때 저는 사실 고충이 되게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이 나라공주님하고 저하고는 뭔가 전생에 선녀줄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인연법이 됐거든요. 우리 나라공주님은 많은 중생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 영으로 풀고 또 어려움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자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앞으로 어떤 부족인이 되십니까? 수많은 분들한테 참 그 아픔을 제가 정말로